안녕하세요. 엄마표 유치원 영어 레지나입니다. 오늘 저희가 드디어 32강에서 아이들에게 양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 챕터를 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셀수 있는 것, 셀수 없는 것, 셀수 없는 것에 대한 양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같이 한번 자연스럽게 배워볼 거예요. 그 전에 key expressions 2개 먼저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key expressions입니다. You are supposed to 라는 표현입니다. be supposed to 라고 표현하면 무엇뭐 하기로 되어 있다 라는 표현인데요. So you are supposed to 하고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무엇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의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 방을 청소해야 돼 라고 말을 한번 해볼까요? 너방 청소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죠? You are supposed to clean your room. You are supposed to clean your room.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표현자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드릴게요.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어라 돼. 이건 조금 어렵죠. 손 씻다가 먼저 나오고 먹기 전에가 그 뒤에 붙으면 되겠습니다. You are supposed to wash your hands before eating 하시면 되겠습니다. You are supposed to 해야 하는 거 먼저 wash your hands. 밥 먹기 전에 before eating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저랑 한 톤씩 돌아가시면서 대화 완성해 볼까요? 아이가 왜 제가 일찍 자야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Why should I go to bed early? 나왜 일찍 자야 돼요? 라고 아이가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엄마가 너는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 이라고 엄마가 말해줄 거예요. 일어나다는 wake up. 자, 그러면 너는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 You are supposed to wake up early tomorrow. You are supposed to wake up early tomorrow.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key expressions입니다. i am getting 이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get은 어떤 상태가 되다, 상태가 변하다의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i am getting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점점 더 뭐뭐해진다 이런 표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나는 점점 키가 커지고 있어요. i am getting tall. i'm getting tall. 저는 점점 바빠지고 있어요. i'm getting busy. i'm getting busy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너빵더 먹을래? Do you want more bread? 아니요, 저배 불러와요. 라고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이? 아니요, 괜찮아요. No thanks. 저는 점점 배가 불러와요. I'm getting full. 이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표현들 dialogue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저와 함께 보실게요. 자, 오늘 32강. 맞아, 그 정도가 딱 적당한 양이야. That's just right amount. 라는 표현입니다. 이 주제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오늘은 지호가 자신이 키우는 애완견인 맥스에게 밥을 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밥 양을 조절하면서 많다, 적다의 표현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가 지호한테 얘기해요. 지호야, 점심시간이야. 너 맥스 밥 줘야지. 라고 얘기해 볼게요. 지호, it's lunch time. 너가 오늘 밥 주는 날이야. 뭐뭐 하기로 되어 있어. Be supposed to 활용해 볼게요. You are supposed to feed Max. 자, 강아지 동물 밥 주다는 feed입니다. 그래서 you are supposed to feed Max. 너 아오 있는 Max한테 밥 줘야지. 그랬어요. Right. 맞아요, 엄마. It's my turn today. 오늘은 제 차례군요. 오늘 걔 엄청 배고플 거예요. 뭐뭐 엄청 틀림없이 뭐뭐 할 거다. He must be hungry. 오늘 되게 배고플 거예요. 자, 오늘 많이 줄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이는 셀수 있는 것, 셀수 없는 것 전부 다쓸때 많이 라는 표현은 lots of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호가 많이 줄 거예요 라는 표현으로 I'll give him lots of food 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 어, 너무 많은데? That's too much. That's too much, honey. 너무 많다, 아야 자, 너무 많이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아라고 표현해 볼까요? Overeating is bad for his health. Overeating is bad for his health라고 표현해 줬습니다. 오케이, okay, 그럼 제가 좀 적게 줄게요. I'll give him 더 적다는 less. I'll give him less. 어, 그건 또 너무 조금인데? That's too little. That's too little. 너무 조금이야. 자, 어, 조금만 더 부어 줘. 붓다는 pour. Pour him a little more. a little bit more. Pour him a little bit mor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만큼은 어때요? How about this much? How about this much? 그게 딱 맞는 양이야. 이말 어떻게 한다고요? That looks just about right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도 배가 고파지고 있어요. 자, 뭐뭐 해지고 있다? Getting. I am getting hungry too. 저도 배가 고파져요. I want pizza for lunch. 저 점심으로 피자 먹을래요. 라고 얘기했어요. 피자는 조각조각으로 하면 셀수 있죠. 그때 셀 때는 slice나 piece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럼 너 피자 몇 조각 먹을래? How many slices do you want? 음, I want four slices. 아이가 피자를 네 조각이나 먹는다고요. 엄마가 좀 많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four is too many. 야, 네 개는 너무 많아. You will have a stomachache. 배탈난다. 라고 엄마가 얘기해 줬어요. You're right. 엄마 말씀이 맞아요. I won't eat that much. 그렇게 많이 안 먹을게요. How about two? 두개 먹는 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That seems to be just the right amount. That seems to be just the right amount. 라고 그 정도면 적당하겠다. 라고 엄마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셀수 있는 것, 셀수 없는 거에 대한 표현을 배웠는데요. 셀수 있는 것, 셀수 없는 거다 많다로 표현할 때는 a lot of나 lots of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셀수 없는 것을 세실 때는 많다는 much 표현해 주시면 되고, 셀수 있는 것을 많다고 표현할 때는 many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내용, 그 책에 보시면 좀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딥다이브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Bye.